잘 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섭리와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주 안에서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고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모자란 듯해도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 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또 그런 자신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시리즈 여섯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마음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성도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본 즉 하나님 저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기도가 무언가 하면 그러니까 저를 지상에 계속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기도인들 성령님만 의지하면은 다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거스려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무시하는 삶은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시리즈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성령 시리즈 첫 번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 시리즈 두 번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성령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령 시리즈 세 번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약해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서 성령님을 신뢰하고 가면 그 도착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성령 시리즈 네 번째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에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만, 아무리 훌륭한 예배인 듯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 시리즈 다섯 번째, 지난주일날 이렇게 성령 받으십시다. 어떻게? 어떤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십시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으십시다. 어느 경우에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도 내 심령에도 오늘 예배에도 오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도다 약속하셔서 사모하는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합심하여 나와서 공동체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할 것이 성도들의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삶, 깨끗한 삶, 성결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구약에도 성부 하나님 시대였지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심령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는 것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은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헛되이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것, 병이 나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기회를 누가 열어주시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이를 때에도 우리를 누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정확하게 이 넓은 우주에서 천국으로 누가 인도하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는 천국에도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 시리즈 여섯 번째, 성령이 임하시는 마음밭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은 여러분들이 수만 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한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가 15절에서부터 18절 전반부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포커스를 맞춰서 후반부 19절에서부터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마음밭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머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라면 성자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요, 성령님은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꽃피게 하시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잘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꽃피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축복의 근원도 믿고 축복의 통로도 믿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의 현재를 나타냅니다. 복수 2인칭을 나타냅니다. 수동태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따라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여기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이 플레로라는 뜻입니다. 데이오즈 헬라어 신약 성경 사전에 이 말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과 관계될 때에 그 예언이 성취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관계가 될 때에 그 사역의 완성을 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될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활동이 가득하게 되어서 널리 퍼지며 세력을 떨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당한 정확한 판단력, 도덕적인 지성, 실제적인 판단력,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생각이 몽롱하고 무의식 세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의 원어의 뜻은 정당한 판단력과 도덕적인 지성을 요하면서 실제적인 판단력으로 정신을 맑게 할 때에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자애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려고 할 때에 더 높은 축복의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삶 속에 확신이 찾아옵니다. 능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센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조금 무슨 순복음교회 성도들이나 그리고 무언가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생각해서 우리 장로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무시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수준으로 더 큰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에 행하시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A.C. 월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생애에 무엇인가를 채우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술과 쾌락으로 채우며 이것을 행복으로 외친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으로 채움받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맞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학위와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 채움은요 무엇을 채운들 갈증만 남을 뿐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부자가 된들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학위와 지식을 채운들 성공을 한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갈증에 헤매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채울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진정한 축복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학위가 있든 없든 담대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일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프레루스데 엔 프리마티라는 이 뜻은 이 NIV에는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이 CEB 이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Let the spirit fill your life. 너의 삶 속에 당신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채워라.